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주말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헌재의 여러 가지 심판 내용을 간략히 한번 들여다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무협지가 떠올랐습니다. 동사, 서독, 남제, 북계 무협지에 나오는 4대 천왕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무협지는 상당히 기밀한 내공을 거꾸로 익히려는 사람도 있고 바로 배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칫 거꾸로 익히려다가 화를 입어 공력을 악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화 인마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기술연으로 몸이 망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시절 청춘의 끓는 피가 철철 넘쳐흐를 때 심장의 붉은색을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변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사조 영웅전에 이 곽정은 황령 18장을 쓰면서 천하무적입니다. 여기에 징기스칸의 딸도 나옵니다. 화쟁공주지요. 동사의 황약사, 서독의 구양봉, 남쪽 제왕의 단양화, 그리고 북쪽 거지 홍칠공. 이 사람들이 각각의 주인공을 형성합니다.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도 아무리 술서가 뛰어나도 결국 그 내용은 사랑과 질투, 시기와 투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도 결국은 인간이 가지는 희노애락, 애호욕, 이 일곱 가지 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질투가 근본적인 이야기지요. 이 같은 얘기가 조선시대 이황과 이의로 대변되는 주기론과 주리론 같은 한국 철학의 근본을 이루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가기 위한 몸부림이라 믿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장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두 개만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0250번님, 야당의 정치 행태를 보면 마치 북한에 인민재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288번님은 국기인 태극기가 친박단체 시위용입니까? 성조기는 왜 들고 나오는지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고 보면 현 탄핵 사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시는 가운데 상대방의 의견을 한번 경청해 보는 것도 민주사회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국민의당 입장 들어봤죠. 이제 자유한국당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하지 않은 것, 그리고 탄핵 이야기, 황대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초헌법적 발상이다, 의회 권력의 행포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이시죠. 김관용 경북도지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박영수 특검 내일로 수사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거 뭐 아실 거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황권한대행 결정에 대해서. 국정을 뭐 가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황권한대행 그 공총으로서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보고 이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검 기간 연장을 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앞으로 국가 혼란만 부추기고 국민들만 불안하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고심을 하셨을까요? 네, 이런 내용들이 그 추후에 지금까지 겪어온 그 국가의 혼란, 국민들의 그 민생
이런 부분들 또 네. 법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예, 예. 황교안 대행의 고유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 말씀은 이제 충분히 수사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민감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뭐 이게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선은 어떻게 보면 뭐 2개월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9개월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또 국민들의 그 심판을 판단할 그런 네. 시간적 여유라든지 또 정책적인 대결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네. 지금 야권 주장을 보면 말이죠. 애초에 이 특검법 합의할 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 당연히 연장해 줄 것이다 특검 이렇게 합의하고선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특검법이 통과될 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상황 정확히는 모르긴 하지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보고 예. 특검 수사 기한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권한 대행이 부여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입니다. 네. 이런 것이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예. 또 이런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만 커지게 해서 또 이제라도 야당이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예.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김관영 도지사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해 주시는 동안에 청취자분들이 문자가 올라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문자를 읽어드려서 좀 답변을 한번 요청해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예, 괜찮으시겠죠. 자, 지금까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특검이 직면한 상황을 제가 소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검찰로 넘어가서 계속 그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제가 적절치 못하고 네, 네. 특검이 종료된 것이지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수사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진행 중에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네. 이런 검찰로 넘겨서 마무리 수사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사실 뭐 대통령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대기업 수사 SK나 뭐 롯데 부분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삼성그룹과 관련해서는 뇌물죄 수사 대상에 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직까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로 넘어가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뭐 그렇게 정한 기간 안에 네. 그 안에 그럼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도 구속이 됐고 네네.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그 내용 있는 수사가 됐지 않느냐 이래 보고 예. 이제 수사가 지금 계속 되니까 예.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수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5778번님이 문자 보내시기를 황관한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잘한 결정이에요. 허구한 날 나라가 시끄러우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제 남 비판 좀 그만하고 각자 자중합시다. 이런 글을 보내셨고요. 네네. 3496번님은 이번 법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안 지켰는데 법 절차나 헌법 질서는 엄청 따지시네요. 자유한국당은 언제 민생을 신경 쓰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네. 뭐 자유한국당도 그 이번 탄핵 정국에 점에서 굉장히 그 반성을 합니다. 네. 국민들께 그 지난날을 그 사과를 하고 네. 다시 당명도 바꾸고 다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쇄신안을 내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네네. 다시 한번 결심을 따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들에게 이해를 부탁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특검 관련해 가지고요. 야 3당이 결국은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추진하고 새로운 특검법안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은 뭐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선동으로 보고 예. 정치권은 정파와 정치의 관점이 아닌 국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지금 국민을 하루라도 빨리 전국 혼란을 수습을 하고 네. 또 경제를 살고 민생을 챙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또다시 이런 또 국론을 분열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게 되면 네. 나라와 국민만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네. 또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관영 도지사께서도 저번에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이 대권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이셨는데 어떻게 준비는 좀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이제 탄핵
전국이 온 나라가 이렇게 민생이 힘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현장에서 야전 생활을 뭐 한 20년 보낸 사람으로서 예, 예.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 또 살아있는 정직한 네. 그런 모습으로 대권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 이제 선언은 예. 발표 선언은 아직 좀 시기가 그러시군요. 쪽으로 받아서 예. 대선 출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일부에서는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놓고 마치 대선 출마를 하려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좀 잘못된 이해일까요? 뭐 그런 때도 보는 분도 있으려 봅니다만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황 권한대행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예. 이 나라 올바른 공직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고 예. 또 황 대행은 뭐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결정은 뭐 자신의 입신이나 인기 여하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어렵고도 힘든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뭐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선에 만약에 나오신다 그러면 우리 집 김관용 도지사도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상임 고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무것도 밝힌 바가 없는데 네네. 그런 판단이나 예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반성과 다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하고 국민들께 참 용서를 구하고 예. 고장난 보수를 예. 수리하는 데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예. 당에도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의 경우도 뭐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것은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당의 쇄신 보수 재건만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당과 국민의 부름에 따라 그 일을 예.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만간 답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지금 자유한국당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자유한국당 후보 대권 후보들 말입니다. 네네. 뭐 김진 의원은 바른정당 쪽인 것 같고요. 이인재 최고위원 그리고 몇 분들 전체 지지율을 합쳐도 1%가 안 된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앞에서 그 반성과 정말 그 계획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정말 자유한국당이 반성을 기피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동안 그 표로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또 탄핵 정국과 연결되고 또 국민들께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예. 그게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거고 예. 그런 과정에 인적 청산이라든지 당 쇄신 개혁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을 직접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예. 저희들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네. 726... 좀 그 예. 이해도 해 주시고 예. 예. 좀 걱정도 해둘라는 부탁을 올립니다. 예예. 예. 7267번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앞에서 도지사님이 민생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생각이다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 예예.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변화 없이 개혁 없이 이런 말만 늘어놓는 것은 수사적인 표현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달게 받겠어요. 그러나 네. 저희도 현장에 저도 지금 마침 다녀오고 한데 실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용서를 해주시고 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올립니다. 예, 상임 고문으로 계시고 또 우리 김관용 도지사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곡회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 사실은 나오셔가지고 한 최후 진술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으로서 좀 당연히 해야 될 책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국민들께서 많이 아쉬워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님의 고뇌와 진상숙고에 대해서는 일선 지사로서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네. 생각컨대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대통령께서 걱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론 분열을 걱정하시면 대통령께서 한 번쯤은 나오셔서 뭐 특검을 나오시든 이 헌재를 나오시든 나오셔서 저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저로 탓을 하시고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대통령께서 그런 고뇌와 또 그런 많은 과정을 예. 거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문자를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이거 안 읽어드리고 가기에는 또 그렇고 또 다 읽자니 그래서 몇 개만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7418번님이 민생 안정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도 어쩌면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처벌하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을 국민들이 힘들더라도 찾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네. 사실 뭐, 정직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참, 정확히 전달되고 요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번 탄핵을 통해서, 예. 그런 부분 또 광장 그 집회를 통해서, 예. 그런 부분의 그 대가를, 예.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나라, 또 나라를 개조하는데 네. 정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권 선언하시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거라서 연습 삼아서 이렇게 충실한 답변을 주신다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 주말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셨었죠? 네, 그랬습니다. 탄핵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현장에 제가 간 것은 그 탄핵 여부의 그런 사유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예. 대구 경북 도민의 자기 주장을 펼치러 가는 사람들의 진심을 좀 알려가는 일환이었습니다. 예, 예. 대구 경북 현장 행정에 그대로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예. 또 하지만 지금 현재 심리를 보면은 저는 뭐 재판관은 아닙니다만은 그 재판관 임기에 맞춰서 아마 축식으로 그러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앞으로는 헌재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예. 헌법적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예.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분들이 헌재의 판결을 두고 어떤 예. 정치적인 압력과 여론에도 흔들리지 말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은근슬쩍이 옆에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아, 예. 뭐 그런 부분도 느낌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예. 나라 사랑하고 국민을 애끼는 입장에서 예, 모두들 예.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는지. 알겠습니다. 대성진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예.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첫 번째가 이 청와대는 이제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하야설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인용이나 기각 나오면은 승복하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정부가 하도 어수선하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것으로 보고 예. 대통령 하야설도 그런 측면에서 불거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부인했다면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예. 특히 또 현재 결정에 대해 현재의 대통령 측 그 법률 대리인의 지적이 하면은 네. 법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결정 다시 기각될 것으로도 주장을 하고도 있고 어쨌든 예.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본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공통적인 것은 요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말씀을 자주들 정치인들이 쓰시는데 국민이라는 말씀을 쓰실 때는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7930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깊이 새겼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김관영 경북도지사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 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 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 장치 명품만을 고집해 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 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있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곽수진의 뉴스 정면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